네, 안녕하세요. YC베이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악기는 벤티볼료사의 J1W 라이트라는 모델이고요. 우선 간단하게 스펙을 살펴보면 로스티드 메이플 렉에 화이트 우드 바디 그리고 세라믹 재질의 픽업을 사용하였습니다. 지판 같은 경우에는 색상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허니핑크 색상, 그리고 올림픽 화이트, 민트 색상은 이렇게 리치 라이트 지판, 검정색 지판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버터 옐로우 색상, 블랙 색상은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지판으로 인해서 소리에 조금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를 듣고 오셨는데요. 이제 리치라이트 지판을 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역대가 강조되는 느낌이 있고요. 로스티드 메이플을 쓴 지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로울링한 사운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메리트가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한 개씩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거 먼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가격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정가로는 29만 9천원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상 30만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 이 악기의 가격은 27만 6천원까지 내려갑니다. 27만 6천원이면 여러분 굉장히 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검색을 하셔도 27만 6천원짜리 베이스 찾기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단순히 가격만 낮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진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런 로스티드 메이플이 들어간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20만원대는 고사하고 30만원대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 로스티드 메이플 렉이 들어간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40만원대에 있거든요. 30만원도 아니고 20만원. 그 20만원 끝자락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할인받아서 한 20만원대 중후반. 가격으로는 제 상식을 좀 벗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다 보강을 해놨어요. 넥 양쪽으로 듀얼 아이언 로드라고 해서 이제 철심을 넣어둔 거죠. 그러면 이제 넥이 뒤틀리는 부분을 훨씬 더 강하게 보강해줄 수 있고 그리고 넥이 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 수 있겠죠. 사실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준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벤티볼료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리트는 색상이에요.
이제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예쁜 베이스 그런 것들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색상 자체가 조금 다양하게 나오는 편인데 이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색상을 파스텔 톤으로 꾸며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핑크 색상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노란 색상 베이스도 있고 민트 색상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그리고 올림픽 화이트라고 해서 조금 아이보리빛 느낌 나는 그런 색상까지 해서 총 다섯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예쁜 게 최고라고 항상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색상의 다양성 같은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부분을 잘 파고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입문용 베이스를 사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색상의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무게 모델명이 J1W 라이트잖아요. 이제 라이트한 것답게 이제 바디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게 무게가 조금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 브랜드에서 조금 음색을 위해서 이제 내게 무게를 조금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제작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졌겠죠. 이제 벤티볼리오 같은 경우에는 가방도 굉장히 유명한 편이죠. 이제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벼운 무게를 장점으로 하기 때문에 가방도 좀 가벼운 걸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20만원 후반대 악기에 이렇게 좋은 가방을 넣어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전 잘 믿기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악기를 너무 극찬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약간 과대광고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베이스를 10년 넘게 쳐보면서 여러 가지 입문용 악기들을 제가 리뷰를 많이 했었잖아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격대에 있을 만한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랑 비슷한 스펙의 악기들은 대부분 40만원대에 위치하고 있고 이 악기가 사실 30만원대 뭐 후반에 나왔어도 저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격에 있으면 당연히 아쉬운 점도 분명 드러날 거예요. 그 아쉬운 점들을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막 드리고 싶은데 가격이 제 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싸니까. 이것도 싼데 제가 여기서 뭐 가격 대비 단점을 막 이렇게 쏟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단점을 막 얘기하지 않더라도 단점 없는 악기인가? 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아쉬움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이 가격대의 악기들은 이런 아쉬움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니까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이 악기는 스펙 대비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까 제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악기는 어떤 분들에게 이제 추천을 드릴 수 있을까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디자인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파스텔 톤이기 때문에 파스텔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겠죠. 그런 색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굉장히 강추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악기가 세라믹 픽업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의 재즈 베이스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조금 더 강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완전히 나는 너무 조용한 음악을 해요라고 하시면 그렇게까지 추천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강렬한 밴드 음악을 선호하신다면 이 악기는 처음 입문용으로 하시기에는 너무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베이스로 제1악곡 두 곡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연주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펙터를 사용해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그 소리가 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베이스를 시작하실 때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이 싸고요. 색상이 예쁘고요. 가방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입문용 베이스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악기는 벤티볼리오 4의 J1W 라이트라는 모델이었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악기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